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 사연 칙택 되신 분은요. 박진숙님이세요. 박진숙님. 67일 6kg 정도 나가는 아기이며 완모 중입니다. 토를 굉장히 많이 하여 하루 종일 토하다가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젖을 먹고 1시간 넘게 계속 토를 왈칵 쏟아내어 스트레스입니다. 네. 한번 젖을 먹으면 15분 정도 한쪽 젖만 먹으며 최근에는 토가 더욱 심해져서 7에서 9분 정도로 줄여 먹이고 있습니다. 왜 자꾸 토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몸무게가 잘 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토를 하다 보니 걱정이 됩니다. 온몸으로 힘을 주고 다리를 뻗으면서 울면서 제껴서 제대로 트름을 시킬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아기 체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혹시 좀 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7분에서 9분 사이로 좀 줄여 먹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아기의 삼키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꿀떡! 꿀떡 이렇게 공기와 함께 모유를 먹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좀 얕은 젖물리기고 젖사출이 많아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아기가 공기를 많이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기 모유 공기 모유 공기 모유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도록 젖물리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선 유두는 입 천정 방향에 꽂아주시고 또 아기의 턱 과 입꼬리가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는지를 보세요. 입꼬리가 보이고 턱이 엄마 가슴을 누르고 있지 않고 먹는다면 아기는 공기를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유도 과식일 수가 있고요. 체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태어난 체중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몸무게가 잘 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제 생각에는 약간의 과식도 있고 엄마의 젖사출이 좀 세거나 혹은 젖물리기가 얕아서 공기를 많이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아기가 고개를 제끼고 먹게 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그림 한번 보실래요? 네, 마지막 자세가 요 자세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입꼬리, 아기의 입꼬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착을 해줘야 되고 아기의 턱도 엄마 가슴을 푹 누를 정도로 먹으면서 고개를 뒤로 딱 제껴서 이 인중이 부드럽게 펴지고 코도 이 가슴을 눌러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먹여서 아기의 먹는 소리가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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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않고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이 증상이 많이 완화될 거예요. 이제 자주 토하거나 개원해는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가 토할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먹고 나서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막 이러면 이제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기의 장은 워낙 미숙한 상태여서 조금의 가스가 있을 때나 과식했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아기는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불편함을 호소할 때도 트름 자세를 할 때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아기 고개만 이렇게 제껴서는 안 되고 아기의 상반신이 쫙 펴지게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트름이 잘 되는 거예요. 아기가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아직 미숙한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을 아예 괴롭지 않게, 아예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게 편안한 상태로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로서 미숙한 아기의 장을 가진 미숙한 장을 가진 우리 아기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더 공기가 덜 들어가게 먹여주는 것과 먹인 다음에 상반신을 이렇게 펴서 고개도 들게 해서 트름을 부드럽게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흔들지 않으면서 네,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면서 아기가 하루하루 크게 도와주시면 확실히 개원염과 구토 증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기의 장은 계속 발달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들 힘내세요.
저도 우리 막내가 많이 토했었어요. 내가 먹여도 토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아기가 이제 막내가 2.5kg에 태어났고 많이 미숙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저는 매일 공기를 좀 덜 먹게 먹여주고 트름을 항상 부드럽게 시켜주고 이제 장이 미숙한 아기를 막 두드리고 막 흔들고 이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흔들다가 또 가만히 등 펴고 있게 하고 또 약간 흔들다가 가만히 등 펴놓고 이렇게 있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들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아기를 너무 세게 안으면 아기도 몸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몸에 힘을 풀고 부드럽게 안아줬을 때 아기도 몸을 이완시켜요. 이완시켰을 때 훨씬 트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해주세요. 저도 막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구토는 잦았지만 점점 발달할수록 아기가 편안해졌고 100일이 넘어가면서 점점 구토 횟수나 개헌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네 좋아했어요. 네 이제 아기가 구토하거나 개헌할 때 엄마가 너무 심각한 얼굴을 이러면서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구나 받아들여서 아기도 자꾸만 격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 왔어. 괜찮아. 엄마 닦아줄게. 그랬구나 하면서 좀 아기를 다독여주시면 아기도 학습하게 돼요. 이 개원행과 구토가 큰일이 아니구나. 우리 엄만 안정되어 있구나. 이걸 알면서 그것에 과민적인 반응을 덜 보이게 됩니다. 네, 도움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우리 엄마들 추석 때 또 친지들 챙기랴 또 가족들 방문 또 챙기랴 애기 보랴 많이 바쁘실 텐데 힘내시고 네, 또 맛있는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 먹다가 또 모유 유선 막히는 일 없도록 네, 적당하게 담백하게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엄마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